공항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 겁을 주려던 건 아니고. 겁을 먹다니! 난 겁쟁이가 아니라고! 알아, 당연히 아니겠지. 자, 그럼 잘 자라. 네. 날씨 무지 좋다! 좋은 아침! 아니지, 완전 최고로 근사한 아침! 우와! 안녕 아리, 안녕 도니. 우와, 햇살 좋다. 그럼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시작해 볼. 출동이다. 시작해 볼까? 그럼 난 할 일이 있어서 또 보자. 저 왔어요. 너 하품한 거야? 출동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전 늘 준비돼 있다고요. 어떤 모험을 떠나든 어떤 나라로 가든 말이죠. 그럼 다행이고 오늘 임무를 알려주마. 메이가 택배를 부탁했어.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는 친구지. 중국 베이징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잘 들어.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란다. 중국은 엄청 큰 나라지.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도 아주 많단다. 만리장성처럼 말이야. 만리장성? 우와, 진짜 근사하네요. 네가 할 일은 메이 아빠의 만두 가게로 택배를 배달하는 거야. 그 정도야 간단하죠. 맡겨만 주세요. 아, 중국어로 인사하는 법도 배워가면 좋겠지. 만날 때는 니하오, 그리고 헤어질 땐 짜이젠. 니하오, 짜이젠. 알았어요. 좋았어. 자, 그럼 시스템 1, 2, 3, 4 준비 완료. 오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우와, 아빠! 밖에 줄이 엄청 길어요! 가게 인기가 많아졌나 봐요. 그러게, 손님이 정말 많아졌네. 아빠, 이따 공연 보러 오실 거죠? 그럼 아빠가 당연히 가야지. 근데 나중에 얘기할까?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알았어요. 우와! 중국은 정말 크구나. 만리장성도 무지 길고. 찾았다, 만두 가게. 고기 변신 파워! 택배 왔습니다! 만세! 니하오 메이?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니하오 호기? 우와! 신난다! 무지 기다렸는데! 이건 내 그림자 인형이야! 이걸로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는 그림자 인형극을 할 거야! 그림자 인형극? 인형 그림자로 연극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멋진데? 안녕 메이. 안녕 니하오. 거기 내 친구들이야. 나 같이 공연할 거야.
아빠, 호기가 갖다 준 그림자 인형이야. 와, 최고. 정말 근사하다. 나도 그림자 인형극 보고 싶어. 가도 될까? 물론이지. 우리 아빠도 오실 거야. 일이 제 시간에 다 끝난다면 말이야. 어? 어? 아, 친구들이 와 있는지 몰랐구나, 메이. 넌 누구니? 전 호기예요.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 메이한테 인형 배달하러 왔어요. 지금 공연 초대도 받았고요. 아저씨도 가세요? 물론 가고 싶지. 근데 손님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볼게. 만두 더 주세요.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래, 찬성. 힘을 합쳐서 만두를 만들면 일이 빨리 끝날 거야. 좋은 생각이야. 좋았다. 도와드릴게요, 아빠. 정말 그래주겠니, 얘들아? 전 예전부터 만두 만드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저도요. 가르쳐주세요. 네. 좋아, 가르쳐줄게. 잘 보렴. 먼저 만두 피를 만들고 만두 속을 넣고 접으면 된단다. 자, 완성. 우와. 여기요, 만두 추가요. 예, 갑니다. 알겠지? 한번 해보렴. 손부터 씻는 거 잊지 말고. 만두 특공대! 만두 만들기 실시! 만세! 첫 번째 만두가 완성됐어. 아빠, 저희가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잘했구나, 얘들아. 더 필요하니까 계속 부탁한다.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걸? 만두를 한 번에 뚝딱 만들어주는 요술봉이라도 있었으면 아빠가 영국을 보실 수 있겠 말이야. 그렇다면 슈퍼윙스를 불러야겠군.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두를 만들어야 해요. 슈퍼윙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다. 운이 출동이다. 너의 만들기 실력을 발휘해버려. 좋아, 자신 있어. 척척박사 도니만 믿으세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 네 친구는 언제 오는 거야? 무슨 소리지? 얼른 나가보자. 만드는 거라면 도니에게 맡겨. 도니랑 인사해. 슈퍼윙스야. 니하오 도니. 니하오 친구들. 어서 도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 도니만 믿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우와. 다 됐어. 포인트 초고속 만두 기계. 이제 여기에 밀가루를 넣기만 하면. 우와, 멋지다. 우와, 진짜 빠르다. 도니, 네 덕분에 만두를 다 만들었구나. 고맙다. 만세! 이런 배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네. 배달을 하고 나면 공연이 다 끝나버릴 텐데.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배달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 있으니까요. 그럼 너만 믿음아, 허기. 가게 문은 닫았단다.
이제 그림자 인형극을 보러 가볼까? 만세! 빨리 가자! 얘들아, 우리 왔어! 시간 딱 맞춰 왔네. 안녕. 서유기. 제 딸이에요. 주인공 손오공 말이에요. 도미오기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맙지. 인형극 정말 재밌게 잘 봤어. 그럼 갈까? 그래야지. 가자. 그럼 이만 짜이젠. 짜이젠 오기. 짜이젠 도니. 슈퍼윙 히포 완료. 뭐하는 거야, 꽁지야? 곧 알게 될 거야. 도와줘! 도와줘! 아리, 나 좀 내려줄래? 그럼, 올라타! 나와라, 구명 코드! 유후! 꽁지가 정말 날고 싶었나 보네. 호기 반지실로 출동이다. 이젠 내가 날아갈 차례구나. 좋았어요. 오늘 목적지는 어디죠? 프랑스 파리야. 마르틴이라는 친구가 택배를 부탁했어. 파리라고요? 많이 들어본 곳이네요. 아마 그랬을걸. 파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니까. 위대한 예술품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야. 특히 디저트가 유명하지. 멋지다! 저 빨리 가보고 싶어요. 거기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한단다. 따라해봐. 울랄라. 울랄라. 전 이만 갈게요. 종 왔어. 자, 그럼 시스템 1, 2, 3, 4 준비 완료. 거기.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출동! 프랑스 파리로 출발! 마르틴? 오, 정말 근사하구나. 그야, 최고의 선생님 덕분이죠, 아빠. 어쩜 이렇게 장식을 잘할까? 오늘 밤 에펠탑에서 있을 파티 때 쓸 케이크인데 장식해볼래? 물론이죠. 택배 오는 대로 시작할게요. 파리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에펠탑은 엄청 높고. 저기 제거점이다. 마르틴을 보러 어서 가야지. 거기 변신 파! 장식에 필요한 건 다 들어있구나. 이제 파티에 쓸 케이크를 장식할 수 있어요, 아빠. 우와! 케이크 무지 크다.
파티가 언젠데? 오늘 밤? 파티에서 마르틴과 내가 이 케이크를 선보일 거란다. 그럼 빨리 시작해야겠는걸? 기대하마. 근사하게 잘 장식해버린 마르틴. 아빠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게. 필요하면 부르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물방울 무늬를 넣고 별 모양도 그리고. 뭐지,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해봐도 돼? 자, 해봐. 이건 어때? 웃는 얼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더 해봐도 될까? 알았어. 내가 속도를 올려줄게. 더 빨리! 이번엔 엄청나게 큰 리본을 만들 거거든. 이게 제일 빠른 속도야. 이제 장식을 모두 완성해야 해. 파티에 가져갈 케이크는 다 완성됐니? 울랄라.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저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하지만 파티는 어떡하죠? 케이크 없이 파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케이크를 새로 구울 시간은 없고. 친구 프랑스와한테 한번 물어보마. 케이크가 있는지. 프랑스와? 나야, 나, 가나쉐. 작은 도움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아, 사실은 큰 도움이지. 뭔데? 말해봐. 혹시 케이크 남는 거 있어? 나보다 더 큰 걸로. 있지. 아, 근데 장식은 안 돼 있는데. 아, 괜찮아. 장식은 여기서 우리가 할게. 하지만 가지러 갈 시간이 있을까요? 걱정 마. 호기 스피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내 케이크는 아주 섬세하고 잘 부서지거든. 저만 믿으세요. 안녕. 가져왔어요. 정말 빨리 왔구나, 호기. 고맙다. 얼른 장식을 시작하자. 마르틴, 시간이 얼마 없단다. 장식은 가면서 하자꾸나. 트럭 안에서 말이야. 알았어요. 호기, 케이크 장식 도구랑 호스를 좀 챙겨줄래? 자, 어서 가자. 에펠탑으로 출발. 맞아. 울랄라. 길이 꽉 막혔잖아. 이렇게 막히는데 에펠탑까지는 어떻게 가죠, 아빠? 아무래도 슈퍼윙스를 불러야겠어.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지? 마르틴과 마르틴 아빠와 같이 있는데요. 큰 케이크를 에펠탑으로 옮겨야 해요. 가면서 장식도 해야 하고요. 그거 곤란하겠구나. 케이크를 배달해줄 확실한 친구를 보내주마. 우주 헬리콥터 아리, 출동할 시간이다. 호기가 파리에 있는데 케이크 옮기는 일을 도와달래. 좋아요, 제가 갈게요. 저기 아리예요. 어? 이젠 문제 없어요. 아리, 변신 파워! 난 아리야. 언제든 구조할 준비가 돼 있지. 이게 내가 옮겨야 할 케이크야, 호기? 그래, 맞아.
이 케이크를 에펠탑까지 옮겨야 해. 그리고 가는 길에 장식도 해야 하고.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나와라, 구명 코드! 거기, 케이크를 실어. 두 사람은 타시고요. 장식을 시작해볼까? 좋아요! 하! 끝났어요! 근사한 케이크가 만들어졌구나! 조금만 오른쪽으로! 좋아! 거기야! 디저트가 도착했습니다! 멋져요! 오래 기다리셨죠?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드세요! 맛있네. 맛있다! 고마워! 우와! 정말 아름답다! 멋진데? 이만 갈까? 아쉽지만 그래도 가야겠지? 안녕! 잘 가! 슈퍼윙! 임무 완료! 하늘이 누나! 난 출동하고 싶은데 배달할 거 있어? 당연히 있지! 피터라는 친구한테 택배를 배달해주면 돼. 피터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 뉴질랜드에는 신기한 식물과 동물이 많아. 특히 양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지. 우와! 북슬북슬한 친구들이 무지 많네. 그만큼 포근하기도 하지. 뉴질랜드엔 마오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인사하고 싶을 땐 키아오라라고 해봐. 안녕이란 뜻이야. 빨리 이렇게 인사하고 싶다. 키아오라, 뉴질랜드 친구들. 얼른 출동해야지. 좋았어, 호기.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뉴질랜드로 출발! 우와! 하늘이 누나 말대로 양이 정말 많네! 여기서 보니까 꼭 솜사탕 같다! 피터! 피터? 어디니? 정말 북슬북슬하고 푹신한 인사법이구나. 아빠 시내 갈 건데 그동안 양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돌봐줄 수 있겠니? 네? 제가요? 정말요? 우와, 잘됐다! 너 항상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 저만 믿고 잘 다녀오세요, 아빠. 하나만 준비되면 문제 없으니까요. 택배 왔습니다! 우와, 왔어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피터야! 이분은 우리 아빠고, 여긴 내 친구 히네야! 키아오라, 호기! 키아오라! 여기 너한테 온 택배야, 피터! 짜잔! 그게 뭐야? 양치기 지팡이야. 난 양치기가 될 거거든. 우리 아빠처럼. 아주 멋진 지팡이구나. 호기랑 들판에 가서 양떼를 보여주는 게 어떻겠니? 좋아요. 가자, 호기. 가자, 희네.
정말 기대된다. 나 양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양치기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양치기가 대체 뭐야? 양치기는 양들이 돌아다니며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만약 양들이 한 장소에서만 풀을 계속 먹게 되면 그곳에 있던 풀이 사라져서 다신 자라지 못하거든. 그래서 양이 계속 돌아다니게 해야 해. 이렇게? 내 말 들리지, 양아? 자, 날 따라와. 난 너희의 양치기야. 양들이 피터를 따라가야 하는 거지? 맞아. 저기 봐. 이쪽이야. 우와, 진짜 귀엽다. 다른 양들도 피터를 따라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 곧 잘하게 될 거야. 다들 주목해. 날 따라와. 안 돼. 멈춰. 나랑 같이 가야지. 이쪽이야. 내 말을 안 들어. 양들의 관심을 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났다. 포이 댄스. 뭐라고? 포이 댄스. 포이 댄스는 마오리족 사람들이 추는 춤이야. 나처럼 말이야. 이걸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잘 봐. 아주 좋은 생각이야, 희네. 너희도 나랑 같이 춤추자. 그럼 다른 양들도 모두 올 거야. 좋았어. 한번 해보자.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잘 따라해봐. 잘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 효과가 있어! 이제 조금만 더... 안 돼, 얘들아! 멈춰! 양들이 계곡 쪽으로 달리고 있어! 이제 어쩌면 좋지? 저 통통 튀어가는 포이만 잡으면 양들도 멈출 거야! 거기 스피드! 멈춰, 포이! 이리 와, 포이! 안 돼! 이런! 안 돼, 멈춰! 커다란 솜사탕 덩어리 같다. 근데 호기는 어딨지? 아무래도 슈퍼윙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너라! 여기는 본부. 무슨 문제 있어? 있어, 누나. 아주 북슬북슬한 문제야. 피터의 양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시 위로 올려보내야 해. 어디 보자. 누가 구덩이에서 양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제롬! 제롬은 미안하니까 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또 재빠른 피구라면 양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겠지? 양들을 구하러 출발! 양들을 올릴 수가 없어. 슈퍼윙스 친구들은 언제 오는 거야, 호기? 저기 제롬이랑 피구다! 이젠 문제 없어! 피구 변신 파워! 제롬 변신 파워! 난 제롬이야. 그럼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 난 피구야! 복슬복슬한 털밭에서 멋지게 파티해보자! 안녕, 얘들아! 난 피터고, 이쪽은 희네야! 그리고 저쪽은 우리 양들이고! 양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해! 근데 한 마리씩 옮기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방법이 없을까? 나한테 맡겨둬! 그물 액션! 들어올리기 액션!
복슬복슬한 양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어?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야. 보이를 찾았으니까. 그렇지. 보이처럼 튕겨서 내보내는 거야. 호기, 지금 우리 집으로 가서 엄청 큰 침대포 좀 갖다 줄 수 있어? 빨랫줄에 널려 있을 거야. 그럴 순 있는데 설마 여기서 침대포를 깔고 자려는 거야? 걱정 마. 자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갖다 줘. 여기! 좋았어! 이렇게 하자는 거야. 트램펄린이네. 양들을 이 침대포 위에서 뛰게 하면 뛰어 올라서 들판으로 돌아갈 거야. 좋은 생각이야, 피터. 먼저 내가 시범을 보일게. 우와하! 짜잔! 어? 안녕, 꼬마야. 너도 해보고 싶어? 좋아, 그럼 나랑 같이 해보자. 잡았다. 알았어, 얘들아, 한 마리씩 해줄게. 천천히! 피터! 어? 어? 이렇게 뛰어난 양치기는 처음 보는걸? 아주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희네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또 슈퍼윙스도요! 고마워, 얘들아! 이만 갈까? 안녕, 슈퍼윙스!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임무 완료! 준비됐어? 됐어, 로키! 이제 내 차례지! 완전 시원하다! 이제 네 차례야, 조이! 난 분수를 지나가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았잖아! 알았어. 그럼 간다! 아니야! 난 못하겠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봐. 와, 신났다! 물줄기 사이로 뛰는 건 무지 재밌다! 그렇지? 뭐든 직접 도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고.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야. 난 갈게! 하늘이 누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준이라는 친구가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지. 포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하는 걸 좋아한대. 하이킹, 자전거 타기, 밖에서 식사하기. 밖에서 식사하기? 포틀랜드에선 흔한 일이야. 푸드트럭이랑 푸드카트가 많거든. 우와! 그럼 전 세계 음식들이 다 모여있겠는데? 트럭마다 셰프가 따로 있다고 해. 음식을 책임지는 주방장을 뜻하지. 셰프가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예, 셰프! 예, 셰프!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됐니? 출동 준비 완료! 미국 포틀랜드로 출발! 우와, 푸드트럭이 정말 많잖아! 아빠! 아빠! 응? 제가 개발한 요리법인데요, 푸드트럭에서 팔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와, 준이! 이대로 만들 수 있다면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 택배였습니다! 와,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만나서 반가워! 난 준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만나서 반가워! 네가 주문한 택배야! 와, 신난다! 나 조리기구 세트가 꼭 필요했거든! 우리 가족은 푸드트럭을 하는데 아빠가 셰프셔! 우린 퓨전 음식을 팔아! 퓨전 음식? 그게 뭔데? 여러 나라의 음식이 합쳐진 거야! 내가 미국의 햄버거랑 동양의 밥과 두부를 합쳐서 음식을 개발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준이의 두부밥버거! 멋지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오늘의 특별 요리로 팔아보자. 준이, 셰프를 맡으려. 우와, 정말요, 아빠? 저 너무 기대돼요. 호기, 너도 도와줄래? 예, 셰프! 어서 가자! 조랑 인사해. 우리 푸드트럭이야. 안녕, 조. 여긴 호기야. 안녕, 호기. 햇볕도 많고 날씨가 아주 좋지? 준이, 모자를 보니 셰프를 맡았나 봐? 맞아. 내가 개발한 요리를 만들 거야. 이름하여 준이의 두부밥버거. 우와, 독특한 음식 같은데? 독특한 건 뭐든지 멋지지. 어서 타. 알았어, 저. 어서 가자. 여기요, 여기! 포틀랜드 시민 여러분! 준이의 두부밥버거를 맛보러 오세요! 준이의 두부밥버거 한번 먹어볼래? 괜찮아. 준이의 두부밥버거 하나 드릴까요?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 됐다. 왜 아무도 내 요리를 맛보지 않는 거지? 두부밥버거예요! 드셔보세요! 별로일 것 같은데?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한 입만 먹어볼까? 뭐지, 맛있는데? 두부 밥버거 하나 주세요! 저도요! 저도 드세요! 여기 받으세요!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준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 그치만 원하는 손님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슈퍼윙스 팀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슈퍼윙스 팀?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거기? 준이를 도와서 두부 밥버거를 만들고 있어.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도움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밀린 주문을 다 처리하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디 보자. 그렇다면 어떤 팀이 좋을까? 아, 그래, 아리의 구조팀이 좋겠어. 음식 만들기와 질서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될 거야. 삼촌, 포틀랜드에 있는 호기가 도움을 요청해왔어요. 알았다, 하늘아. 후! 구조팀 출동 준비! 팀원들 출발! 손님이 더 늘었어. 슈퍼윙스 친구들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저기 아리와 조이가 오고 있어.
이젠 문제 없어! 구조팀 출동!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아리, 변신 파워! 조이, 변신 파워! 호기, 변신 파워! 슈퍼윙스 팀이 정말로 날 도와주러 오다니. 슈퍼윙스는 친구를 돕는 걸 좋아해.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예, 셰프! 작전 개시! 내가 구조용 밧줄로 줄 서는 곳을 만들게. 이제 밀린 주문은 거의 해결된 것 같구나, 쟈니. 근데 이건 무슨 냄새지? 어떡해! 너무 정신이 없어서 패티 뒤집는 걸 깜빡했어! 나는 냄새가 아닌데? 어떡해! 불이 났어! 저기! 나무 위에 고양이가 있어! 무서워서 못 내려오나 봐! 고양이를 구하고 불을 꺼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소방차를 부르면 되지!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로키! 구조팀이 하는 일에 내가 빠질 순 없지. 올라타, 호기. 불을 끌 수 있게 사다리로 올려줄게. 고마워, 로키. 내가 얼른 불을 끌게. 소방호스 액션! 오늘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월드공항으로! 잘 가! 고마워! 슈퍼윙스! 임무 완료!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